장미의 혼란. 병원으로 가셔야겠죠? 문영세가 뒤돌아보며 물었다. 다니시는 병원이 있습니까? 문영세의 눈길이 재경의 얼굴을 스쳐 재화에게로 이어진다. 재화는 눈을 감고 있다. 열이 높은 탓에 신음 소리가 비어져 나온다. 어머니는 말이 없다. 아득한 눈빛으로 오득커니 앉아 있을 뿐. 답답한 건 재경도 마찬가지다.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 지하철역에서 무작정 재현을 기다리고 서 있던 어머니의 심정이 비로소 이해가 간다. 머뭇거리는 재경을 향하여 문영세가 다시 묻는다. 내가 잘 아는 병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갈까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네. 문영세의 친절이 눈물 겹도록 고맙다. 빗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탓으로 의시시 한기가 든다. 춥다. 따스해야 할 봄날 저녁에 느닷없는 추위가 그녀를 쓸쓸하게 한다. 재화의 뜨거운 몸을 끌어안은채 그녀는 가만 눈을 감는다. 지하철역에서 어머니가 기다린 것은 재현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비에 젖은 눈으로 기다린 사람은 떠돌이 오빠가 아니라 아버지였을 것이다. 이 세상에 없는 아버지. 아무리 간절히 기다려도 돌아올 수 없는 아버지. 문영세는 문득 옆자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 장미 한 다발이 놓여 있을 것만 같은 혼란이 왔다. 혼란. 그것은 혼란이었다. 연분홍 장미의 혼란. 언제였던가?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밤이었다. 사무실에서 그는 아내의 출산 소식을 들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쯤 빠른 소식이었다. 축하하네. 어여쁜 공주님이야. 김원장이 직접 전화를 해주었다. 부인님 몹시 서운해하시더군. 이번엔 꼭 아들일 거라고. 아들을 낳은 후에 자네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아들을 안고 자네를 맞고 싶노라고 자네가 장미 한다발을 안고 달려올 거라고 말일세 집 사람은 괜찮은가 부인도 아이도 건강해 곧 가겠네 장미 한다발 잊지 말게 송수하기를 내려놓고 그는 사무실을 나섰다 두 번째 아이였다 아내는 간절히 아들을 원하였다. 아들을 낳으면 장미 한 다발이라고 수없이 되풀이했었다. 꽃집에서 그는 연보농 장미를 한 다발 샀다. 김원장의 염려대로 아내는 산후 우울증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터이므로 상실감이 더욱 클 것이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울한 봄비였다. 그는 마음이 급했다. 아들을 안고 그를 맞고 싶어. 미리 알리지도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아내. 아내의 불안. 두 번째 딸아이를 안고 어쩌면 눈물을 흘렸을 아내가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부슬부슬 내리는 우울한 봄비 속을 그는 달렸다. 조수석에 연분홍 장미 한 다발을 싣고. 그랬다. 그것은 장미의 혼란이었다. 달콤한 장미 향기에 혼란이었다. 사고는 순간이었다. 그가 연분홍 장미 한다발에 얼핏 눈을 준 순간이었다. 흰 물체가 그를 향하여 달려들었다. 브레이크를 밟으며 그는 생각했다. 빗줄기야, 빗줄기였어. 그러나 빗줄기가 아니었다. 그를 향하여 뛰어든 것은 흰 바바리 코트의 처녀였다. 그는 비 병원 앞에서 차를 세웠다. 김 원장은 퇴근했을 것이다. 어머, 문 사장님. 접수 창구에 앉아있던 윤간호사가 반색을 하며 일어섰다. 오랜만이시네요. 김 원장은 퇴근하셨어요. 그런데 환자로군요. 열이 높아요. 당직 선생님을 모셔올게요. 여기 눕히세요. 그는 등에 업고 있던 재화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재화는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고맙습니다. 재경이 깊숙하게 고개를 숙인다. 아내의 옷을 가져왔던 날개 옷의 처녀를 바라보며 그는 잠시 아내를 생각한다. 아내는 가출 중이다. 어여쁜 환자를 업고 오셨다고요? 당직을 하고 있던 닥터장이 윤간호사와 함께 들어온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는 생각한다. 10년 전에도 어여쁜 환자를 업고 달려왔었지. 그 처녀의 이름은 허 소엽이었다. 빗줄기처럼 그를 향하여 달려들었던 여자. 그는 슬그머니 복도로 나선다. 긴 의자에 주저앉으며 손목시계를 들여다본다. 두 딸의 얼굴이 시계 바늘 위에 겹쳐진다. 수라니와 아라니. 눈물이 얼룩진 얼굴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그만 돌아가셔야죠?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든다. 정말 감사했어요. 언니 때문에 몹시 허둥대고 있었는데 차가 잡히지 않았어요. 아라니가 아가씨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참, 서로 인사가 없었죠? 나 문영세요. 아라니 엄마가 날개옷 단골이라죠? 날개옷의 현사장과는 대학 동창입니다. 한재경입니다. 재경, 좋은 이름이군요. 따님들이 기다리실 텐데 그만 돌아가셔야죠. 언니는 입원을 해야 할 모양입니다. 급성 폐렴이래요. 윤간호사가 잘 보살펴 줄 거요. 김원장관는 내일 내가 통화를 하겠소.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경은 망설인다. 낮에 박주연이 날개 옷에 들렀었다는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 그녀의 온 몸에서 빗줄기가 주룩주룩 흘렀다는 것을 그에게 전해야 할 것인가. 아니다. 그녀는 고개를 내젓는다. 그들 부부의 비극 속으로 뛰어들고 싶지 않다. 그녀가 뛰어든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다. 검은 옷의 박주연. 그녀에게서는 일탈의 분위기가 진하게 느껴졌었다. 날개옷의 문을 열고 빗속으로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우울하고 단호하였다. 그녀가 쉽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재경의 망설임을 바라보던 문영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이만 갑니다. 언니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군요. 안녕히 가세요. 병원문을 나서며 문영세는 고개를 돌려 2층을 올려다보았다. 2층 맨 왼쪽 끝 방에 허소엽이 누워 있었다. 허소엽 대신 지금은 다른 환자가 누워 있을 것이다. 허소엽. 그의 운명에 장미의 혼란으로 다가선 그녀. 그녀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꿈꾸는 듯한 눈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우울한 심정으로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준 사람은 아내가 아니고 어머니였다. 늦었구나. 네. 저녁은 먹었어요. 애들 애미한테서는 아무 연락 없었다. 애들은요? 잔다. 주무세요. 그의 곁에 허소엽이 없듯이 아내 역시 없다는 사실이 어둠처럼 깊숙이 스며들었다. 한때는 거미줄처럼 그의 운명에 얽혀있던 두 사람의 자리가 횡하니 비어있다. 그에게는 늘두 사람의 존재가 힘겨웠다. 이제는 두 사람의 부재가 힘겹다. 아내 역시 허서엽의 존재가 힘겨웠을 것이다. 이제 허서엽의 부재가 힘겨워 홀홀 집을 나선 것일까? 잠이 오지 않는다. 아내의 얼굴과 허서엽의 얼굴이 번갈아 떠오른다. 두 얼굴이 하나로 합쳐져 그를 향하여 다가온다. 벗어나야 한다. 이제 그만 허소엽의 존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장미학내처럼 감도는 그녀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그만 떠나라고 외치고 싶다. 소엽아, 이제 그만 떠나라. 욕심뿐만이 아니라 영혼마저도 떠나라. 훌훌 떠나라. 모두 잊고 떠나라. 아내도 수없이 외치고 싶었을 것이다. 소여봐, 떠나라. 제발 우리 곁을 떠나라. 너와 함께 닥쳐온 우리의 불행 곁에서 떠나라. 떠날 때 우리의 불행을 함께 안고 떠나라. 불행은 너와 함께 온 것이 아니었느냐고, 그렇게 외치고 싶었을 것이다. 아내는 그동안 잘 참아주었다. 실은 내색 없이 허소엽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견디었다. 아내도 괴로웠을 것이다. 허소엽의 존재 때문에 외롭고 서러운 날들도 많았을 것이다. 아내의 가출을 그는 이해할 수가 있었다. 허소엽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을 때 아내가 떠나지 못한 것은 아마도 비극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애정이 아니라면 의무감 때문이었으리라. 그와 함께 불행을 나누어주고 싶었던 아내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의 청춘을 사랑했듯이 그의 비극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싶었으리라. 어둡고 무거웠던 허소엽의 존재로부터 벗어났을 때 아내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이다. 허소엽의 존재로 하여 얼마나 지쳤는가를. 차마 태울 수가 없었어요. 허서 옆에 재를 강물에 뿌리고 돌아온 저녁, 아내가 그에게 내민 것이 있었다. 일기예요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물이 우리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편치 않네요. 아니야.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내저었다. 그녀의 실수였어. 달리는 차를 향하여. 무턱대고 뛰어든 그녀의 실수였다고. 어쨌든, 우린 너무 오래 시달렸어요. 그래, 그랬었지. 이제 그녀가 없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더 진한 그늘로 가슴에 남은 것 같아요. 잊읍시다. 그러나, 아내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어찌 쉽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한 여자의 불행을, 한 여자의 죽음을, 한 여자의 어둡고 슬픈 그늘을, 하소엽의 일기를 아내는 차마 태워버리지 못하였다. 흰 보자기에 싸서 화장대 서랍 속에 넣어 둘 수밖에 없었던 아내의 심정을 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서러운 인연이었지만 길고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 아닌가. 허소엽의 일기를 펼쳐든다. 소엽의 글씨는 쓸쓸히 살다간 그녀 자신의 존재만큼 조그맣고 갸냘프다. 79년 4월 21일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눈을 뜨자 흰 천장,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그리고 흰 벽이 보였다. 나는 병실에 누워있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혼자였다. 그리고 장미, 장미가 꽂힌 꽃병이 눈부시었다. 슬며시 다가서는 향기가 너무도 고와서 눈물이 났다. 나는 왜 여기 누워있는가? 왜 이리도 아프고 부자연스러운가? 기억을 더듬어 본다. 비 오는 저녁, 나는 거리를 걷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무작정 걷고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비 오는 저녁에 태어나 시원스러운 울음 한번 울어보지 못하고 죽어버린 내 아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죽어버린 내 아기가 보고 싶어.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아기야, 나는 너를 외쳐 부를 수도 없구나. 너는 이름을 갖기도 전에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아기가 가엾어서 나는 울었다. 빗물과 눈물이 내 시야를 얼룩지게 하였다. 내 머릿속에는 아기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가엾은 내 아기, 보고 싶은 내 아기. 별이 되지도 못하고 허공을 떠돌고 있을 내 아기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웠다. 빗물과 눈물이 얼룩진 내 앞에 아기의 영혼이 나타났다. 흰 날갯짓을 치며 내 아기의 영혼이 떠돌고 있었다. 아기야, 내 아기. 나는 내 아기의 슬픈 영혼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다. 내 아기의 영혼을 붙잡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나는 의식을 잃었다. 아기, 내 아기. 아기를 찾으십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허우적거리는 내 손을 붙잡으며 다가왔다. 아가씨는 혼자였어요. 혼자 비 오는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흰 바바리코트를 입고 갑작스럽게 나에게 뛰어들었어요. 미안합니다. 아가씨가 너무 갑작스럽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어요. 나지막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낯선 남자였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미안합니다. 남자가 거듭 사과하였다. 아가씨를 피했어야 하는데, 장미 때문에. 장미 때문이라고 남자가 말하였다. 장미 때문에. 장미 때문에. 나는 왜 여기 이렇게 누워 있나요? 그리고 왜 이리 부자연스러운가요? 내 물음에 남자는 대답도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비로소 창밖을 내다볼 수 있었다. 겉은 사이로 내비치는 하늘이 맑고 푸르렀다. 아가씨는 한참 만에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가씨는 사흘 만에 긴 잠에서 깨어났어요. 사흘 동안이나 제가 잠을 잤나요? 그렇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잠을 잤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 내가 잠을 잤단 말인가? 그리고 아가씨는 제 이름은 소엽이에요, 허소엽, 허소엽이라고 나는 내 이름을 밝혔다. 아가씨라는 호칭이 어색하고 쑥스러웠다. 나는 아가씨가 아니다. 나는 한 아이의 엄마였다. 태어나자마자 저 세상으로 가버린 그 아이를 나는 끔 끔찍... 나는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래요, 허소엽씨. 남자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이름이 곱다는 생각을 하였다. 남자가 허소엽이라고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음성이 얼마나 따스하고 부드러운가. 소엽씨는 비 오는 저녁에 제 차에 뛰어들었어요. 한동안은 여기 이대로 누워서 지내야 합니다. 여기 이대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말인가요? 네. 남자가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가야겠어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기 이대로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안됩니다, 지금은. 집에 가야 해요. 가족에게는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곧바로. 가족. 나에게 가족이 있었던가? 갑자기 서러움이 솟구쳐 올랐다.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며 나는 울었다. 남자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몹시 난처한 표정이었다. 미안합니다. 가족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만, 신분으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름도 주소도 알 수가 없어서 그만.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내주었다. 저에게는 가족이 없어요. 사흘쯤 제가 돌아가지 않아도 걱정하며 기다릴 가족이 없어요. 가까운 친척이라도. 저는 고아예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여고를 졸업하고 자립을 해서 지금껏 혼자 살아요. 아니다. 혼자가 아닌 때도 있었다. 나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걱정해 주는 가족이 있었다. 그 남자, 최문수. 내 아기 아빠였던 사람. 혼자 있고 싶어요. 나는 가만 눈을 감았다. 최문수의 얼굴이 떠올라 내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최문수. 한때는 내 소중한 가족이었으나 이제는 헤어진 사람.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영원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그는 아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철새처럼 내 곁에 잠시 머물렀을 뿐이다. 내가 임신을 알렸을 때, 형편없이 구겨지던 그 남자의 얼굴은 혐오스러웠다.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을 그 남자는 건조한 목소리로 여지 없이 짓밟아 버렸다. 그 아이를 난 책임질 수 없어. 이 아이는 우리들의 아이예요. 내가 원한 건 아이가 아니야. 그럼 뭘 원했나요? 난 다만 외로워서 소엽이와 함께 있고 싶어서. 누군가 사람이 필요해서, 마주보며 웃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해서 수엽을 찾았을 뿐이야.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외로움 때문에 최문수가 필요하였다. 외로워서 누군가 사람이 필요해서, 마주보며 웃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해서, 그를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너무도 철없는 감상이었다. 아이를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건 내 문제예요. 문수 씨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난 자신 없어. 나 역시 자신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내 책임이에요. 아이가 생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만큼 무지했던 내 탓이에요. 하지만 난이 아이를 사랑해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게 기쁘고 대견스러워요. 그랬다. 나는 내 아기를 사랑했다. 최문수와는 상관없이 아기는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었다. 내가 아기를 낳겠다고 선언했을 때 최문수는 내 곁을 떠났다. 최문수와의 이별이 나에게는 조금도 서럽지 않았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으므로. 그러나 나는 혼자일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 아기마저도 내 곁을 떠났다. 이 크고 횡한 세상에 나 혼자뿐이다. 혼자라는 그적막한 느낌이 싫어 거리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래, 그랬을 것이다. 이 남자가 나에게 젖은 목소리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 눈을 뜬다. 남자는 창문을 향하여 우두커니 서 있다. 아직도 내 곁에 남아있는 이 남자의 친절이 고맙다. 혼자 있고 싶다고 했으나, 정작 혼자 남게 될 때, 내 안에 불어닥칠 회오리 바람이 무섭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간절한 욕망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대로 뛰어내릴 수도 없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 된 것일까? 왜 이리 온몸이 부자연스러운가? 스르르 잠이 온다. 사흘쯤을 더 자게 될지도 모른다. 상관없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부드러운 목소리의 이 남자가 내 곁에 남아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다. 지금 내 소망은 그 누구든 함께 있고 싶은 것 뿐. 79년 4월 23일 어서 없이 내 이름을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에서 잠에서 깨어난다. 정신이 들어요, 세엽 씨? 내가 보이나요? 간호사의 흰 모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허세엽 씨, 대답해 봐요. 네. 내가 보이나요? 네. 내가 누구죠? 간호사 아가씨 병실 안을 둘러보았다.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 남자는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러나 모를 수가 없었다. 간호사가 내혀 밑에 체온계를 꽂았기 때문이다. 혈압과 맥박을 재고 간호사는 방을 나갔다. 또박또박 울리는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가 슬픔처럼 내 가슴에 맺히고 있다. 하얀 병실 안에 나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도록 외롭다. 나는 평생 외로움을 무거운 짐처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는지도 모른다. 커튼 사이로 눈부신 저녁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다. 바로 그 자리에 그 남자가 우두커니 서있었다. 그 남자의 뒷모습이 어둡고 적막해 보였었다. 그 남자도 나처럼 외로움을 아는 사람일까? 그 남자가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이름도 사는 것도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는 나에게 낯설고 먼 타인일 뿐 다시 나에게 오리라는 약속도 하지 않은 그를 나는 저녁 내내 기다렸다. 그는 오지 않았다. 아니다. 내가 얼핏 잠이 든 사이에 다녀갔을지도 모른다. 꽃병에 꽂힌 장미의 빛깔이 달라져 있지 않은가. 지난번 장미는 연분홍이었다. 오늘 장미는 타는 듯한 붉은빛이다. 내일 그가 와 줬으면 좋겠다. 그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사고는 내 탓이라고. 정신없이 내가 길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노라고 용서를 빌어야겠다. 79년 4월 27일 주치의 강박세에게 물어보았다. 언제쯤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세요. 답답하고 불편해요. 그러시겠지요. 그리고 그 많은 병원비를 낼 만한 능력이 제겐 없어요.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박사님, 나는 묻고 싶었다. 예전처럼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발짝거리며 뛰어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나는 묻지 못하였다. 두려웠다. 다시 예전의 허소엽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다.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가 없다. 발가락을 꼼지락거릴 수도 없다. 나는 예전의 허소엽이 아니다. 예전의 허서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나는 자유스러웠다. 낡은 구두를 신고도 멋지고 경쾌하게 걸을 수 있었다. 발짝거리며 뛰어오를 수 있었다. 가난한 내 방으로 언제든 달려갈 수가 있었다. 이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영원히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가난한 내 방으로 나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내 발로 걸어갈 수 없을 것이다. 눈물이 속구치 오른다. 나는 죽고 싶었을 뿐인데 죽지도 못하고 대신 두 다리를 잃었다. 이제는 길 한복판으로 뛰어들 수도 없다. 내 아기의 슬픈 영혼이 나를 손짓해 불러도 달려갈 수 없다. 아기야, 슬픈 내 아기. 아기가 보고 싶다.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슬픈 내 아기가 보고 싶다. 아기야, 슬픈 내 아기야. 넌 어디 있니? 넌내 슬픔을 아니? 너에게 달려갈 수 없는 내 고통을 아니? 울지 말아요. 내 어깨를 두어번 토닥거리고 강박사는 병실을 나갔다.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으리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79년 4월 29일. 장미다발을 안고 그 남자가 왔다. 기분이 어떠세요? 뭐라 대답해야 좋을지 순간 나는 당혹스러웠다. 죄송해요. 언겁결에 나는 그렇게 말해버렸다. 일어날 수가 없어서. 아, 아닙니다. 고개를 내젓는 그 남자의 눈이 슬퍼 보였다. 나는 다만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나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여러 번 다녀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잠이 든 사이에 장미 다발을 놓고 가셨다고요. 누구신지도 모르는 분께 너무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탓인데 모든 게제 잘못이었는데. 서로 운수가 사나웠던 거죠. 피할 수 없는 운명인지도 모를 일이고. 저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고운 장미를 제 것으로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싱싱하고 아름다운 장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는 묵묵히 내 말을 듣고 있었다. 그가 곁에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 그의 눈길은 따스하였다. 그리고 그의 침묵은 편안하였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가 곁에 있어 준다면 얼마나 좋으랴. 부질없는 생각에 내 마음은 다시 서글퍼졌다. 어제 소엽씨의 방에 갔었습니다. 머뭇거리다가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기 옷과 장난감들이 있더군요. 아기는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죽음이란. 그엔 비 오는 저녁에 태어나,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비 오는 저녁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슬픈 영혼이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아서. 그날 제 둘째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무실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길이었죠. 그 길을 제가 막았군요. 죄송합니다. 아내는 아직 병원에 있어요. 우울증 때문에. 따님은 귀엽고 예쁘겠지요. 예쁩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쓸쓸하였다.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 나는 눈을 돌려 장미를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장미는 내 몫이 아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운 이 남자도 내 몫이 아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다. 아내와 귀여운 두 딸. 장미는 내 몫이 아니다. 그들의 몫이다. 이 남자도 내 몫이 아니다. 그들의 몫이다. 철저하게 혼자라는 생각에 목이 메었다. 그를 그의 가족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고 정막했다. 가세요. 그를 외면하며 나는 중얼거렸다. 그만 가세요. 그리고 오지 마세요. 모든 건제 탓이에요. 슬픔과 불행은 제 몫이에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79년 5월 2일. 날씨가 따스해졌다. 겉은 사이로 내비치는 실록이 싱그럽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걷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숱한 검사와 치료, 모든 것이 부질없다. 79년 5월 4일 산책 어때요? 햇살이 아주 좋은데요? 간호사의 말에 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산책이라고요? 일어나 걸을 수도 없는데. 앉을 수는 있잖아요. 내가 휠체어를 밀어드릴게요. 휠체어라고? 내가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한다고? 따스한 햇살을 즐긴다고? 부질없다. 모두 부질없다. 79년 5월 7일. 간호사가 엽서 한 장을 건네준다. 문영세 씨가 보낸 거예요. 문영세 씨? 그분이에요, 장미. 우리 병원에서는 장미 한다발이라고 소문이 자자해요. 장미 한다발, 문 형세. 나는 비로소 그의 이름을 알았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운명에 부딪혀온 사람. 사연은 간단했다. 부산 출장 중입니다. 치료는 잘 받고 계시겠죠? 제가 없는 사이에도 장미가 시들지 않도록 꽃집에 부탁해 두었습니다. 문형세. 꽃병을 바라본다. 장미는 싱싱하고 아름답다. 그가 오지 않는 동안에도 장미는 시들 사이 없이 바뀌고 있었다. 내가 부질없는 슬픔과 외로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에도. 참 정성이 지극하신 분이에요. 간호사의 말이 옳다. 그는 정성이 지극한 사람이다. 어쩌다 내 슬픈 운명에 빗줄기처럼 부딪혀온 그 사람. 문 형세. 나는 엽서를 구겨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내 몫이 아닌 사람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부질없는 내 마음을 접어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79년 5월 11일. 똑똑 노크 소리에 나는 순간 긴장하였다. 문영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최문수였다. 소엽이... 문수씨가 어떻게... 집에 갔다가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소식을 들었어. 많이 아프지? 괜찮아요. 괜찮긴.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하다. 외로움 때문에 만나고 그 외로움 때문에 헤어졌지만 그는 선량한 사람이다. 가난하고 외롭고 슬픈 내 이웃의 한 사람. 내 잘못이야. 내가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 그는 진심으로 내게 사과하고 있다. 외로움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그 외로움 때문에 나를 버린 것을 사과하고 있다. 모든 것은 외로움이라는 병 때문이다. 외로움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부담스러워 하다가 마침내 헤어졌다. 미안해, 소엽이. 이제 와서 내가 뭘 어떻게 할수 있을까? 문수 씨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냉정하게 나는 말하였다. 우리는 이미 헤어졌고, 아기는 죽었어요. 문수 씨가 책임질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불구의 몸이 된건 문수 씨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가세요. 허소엽이라는 이름을 잊으세요. 아기처럼 소엽이도 죽었거니 생각하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요. 이건 문수 씨 몫이 아니에요. 촬영한 모습으로 그는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나는 돌아 누웠다. 아무도 없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내 불행의 짐을 나누어질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제는 눈물도 내 말라 버렸다. 79년 5월 14일 출장에서 돌아온 문영세 장미 다발을 안고 들어서는 그를 향하여 나는 외쳤다. 나를 혼자 있게 놓아두세요. 제발 다시는 오지 말아요. 그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나는 벽을 향하여 돌아 누웠다. 흰벽 위에 그의 얼굴이 떠올랐으므로 눈을 감아버렸다. 운명처럼 내 가슴에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 별빛처럼 아름답게 스며든 사람. 불구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그에 대한 그리움에 시달리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 가세요. 어서 가요. 다시는 오지 말아요. 울지 않으려고 했으나 눈물이 쏟아졌다. 울지 말아요, 소엽씨. 변함없이 따스한 목소리로 그가 말하였다.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소엽씨만의 불행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의 불행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의 불행이란 말이오. 우리 모두의 불행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우리 모두 함께 짊어져야 할 운명이라고. 내가 뛰어들었어요. 내 몫이에요. 내가 선택한 비극이에요. 문영세 씨는 상관없어요. 내 주변을 서성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의 친절로 충분해요. 그동안의 장미향기만으로 충분해요. 당신은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은 위선이에요. 가세요, 이제 그만. 오지 말아요. 아내와 귀여운 두 딸에게 가세요. 미안해요. 용서를 빌어 할 사람은 바로 저예요. 눈을 감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서글프게도 나는 사랑에 빠져버렸다. 참으로 슬프고 서러운 사랑과 내두 다리를 맞바꾸었다. 인어공주가 아름다운 목소리와 두 다리를 미련 없이 바꾸었듯이 이토록 서글픈 사랑을 위하여 나는 아낌없이 두 다리를 버렸다. 79년 5월 17일 산책도 치료가 됩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앞돌러 나가봅시다. 꽃들이 아주 고와요. 강박사의 간청에 못 이겨 나는 휠체어에 올라앉았다. 휠체어에 올라앉는 것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이 서럽고 고통스러웠다. 좀 어지러울 거예요. 천천히 휠체어를 밀며 간호사가 말하였다. 꼬박 한달 만이죠? 어떠세요, 기분이? 햇살이 좋군요. 바람도 따스하고 꽃들도 고와요. 아름다운 5월이군요. 그랬다. 아름다운 5월이 모루 잊고 있었다. 푸릇푸릇한 나물들. 화사하게 웃고 있는 온갖 꽃들. 금빛 햇살이 미끄러지는 잔디. 내가 눈물 흘리며 누워있는 사이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고 있었다. 나무들은 거침없이 푸르러지고 햇살은 뜨거워졌으며 사람들은 어느새 반소매 차림이었다. 햇살이 너무 눈부셔 눈물이 났다. 저기 좀 보세요! 간호사가 병원 입구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난 익은 장미에요, 그렇죠? 그랬다. 난익은 장미 한 다발이었다. 문형세. 그가 오고 있었다. 금빛 햇살을 받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어지러워요. 그만 들어갈래요. 장미 신사가 손을 흔드는데요. 문형세가 손을 흔들었다. 날이 더워서인지 양복 저고리를 벗어든 그는 반소매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흰 와이셔츠가 눈부셨다. 의지대로 걸을 수 있는 그의 삶이 눈부셨다. 아, 발딱 일어설 수 있다면, 일어서서 그의 시야 밖으로 달아날 수 있다면, 저 푸르른 나무숲 사이로 숨어버릴 수 있다면, 그에게서 달아날 수 있다면, 내 서글픈 사랑으로부터 멀리멀리 멀리 달아날 수 있다면, 아, 그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다면, 그의 장미를 받아들고 춤을 출수 있다면, 그를 사랑할 수 있다면, 마음껏 그를 끌어 안을 수 있다면, 안녕하세요. 경쾌한 인사와 함께 그가 다가왔다. 병원들에서 소엽씨를 뵙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의 미소는 5월 하늘처럼 맑고 싱그러웠다. 제가 휠체어를 밀어드릴까요? 나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불편하시겠지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가 말하였다.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이 모든 것을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눈을 감았다. 내가 운명처럼 그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를 것이다. 눈을 떠 바라보는 모든 곳에서 그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르리라. 내 서글픈 사랑을 모를 것이다. 그에 대한 그리움으로 내 가슴이 여유여 간다는 것을 모르리라. 79년 5월 20일, 간호사에게 조그만 손거울을 하나 부탁했다. 화장실 벽에 거울이 붙어 있으나, 내 힘으로는 그것을 볼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가져다 준 거울을 베개 밑에 넣어두었다. 나에게 거울이 필요한 것은 사랑 때문이다. 내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고독한 나무. 거울을 들여다본다. 창백한 얼굴에 쭉쭉 뻗은 생머리. 79년. 5월 24일. 오늘 뜻밖에도 박주 씨의 방문을 받았다. 아직도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녀. 문영세의 부인. 부인은 세련되고 아름다웠다. 희고 고운 얼굴에 섬세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 일찍 오려고 했는데, 산후라. 말 끝을 흐리며 부인은 슬슬이 미소 지었다. 남편의 잘못을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내주었다. 그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란이를 낳고 병원에 누워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은 장미 한 다발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오던 길이었죠. 그이는 마음이 급했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고 갑자기 뛰어드는 소엽씨를. 미처 피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불행을 아란이가 몰고 온 것만 같아 아란이가 미웠어요. 아닙니다, 부인. 아니라고 나는 거듭 외쳤다. 이건 저의 불행이에요. 부인의 가족과는 상관없는. 남편을 용서하세요. 그이도 무척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인의 눈길이 장미 꽃병에서 머물렀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힘겨운 침묵이었다. 내 가슴에서 문득 질투의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부인의 두 다리가 나를 힘들게 하였다. 우아한 부인의 걸음걸이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 부인은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분위기 그윽한 눈매를 지니고 있었다. 그만 가세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는 외쳤다. 부인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79년 5월 30일, 강박사가 태원에도 좋다고 말하였다. 문영색 씨가 태원수속을 밟으러 올 겁니다. 태원수속을 끝내고 휠체어에 앉아 나는 그를 기다렸다. 꿈속에서도 그리운 그 사람, 문영색. 그는 자상한 사람이었다. 퇴원하면 입을 수 있도록 반소매 원피스를 마련해 주었는데 나에게 아주 잘 맞았다. 빛깔도 마음에 들었다. 여기 구두도 있군요. 예쁘고 편해 보여요. 간호사가 구두 상자에서 구두를 꺼내 내 발에 신겨주었다. 애써 참으려고 했으나 또 눈물이 났다. 우뚝 설 수도 없고 경쾌하게 걸을 수도 없다. 예쁜 구두를 내 힘으로 신을 수도 없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외로움이 치밀어 올랐다. 휠체어에 주저앉아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슬프고 막막하였다. 머리가 많이 자랐네요. 간호사가 머리를 빗어주며 말하였다. 이제 좋은 일만 생각하세요. 마음을 편히 가져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고마웠어요. 물리치료 받으러 꼭 오세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거울을 한번 보세요.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손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허소엽, 슬픈 눈에 허소엽이 거기 있었다.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애매한 표정이었다. 준비됐습니까? 문영세의 목소리가 다가왔다. 환자복을 벗으니 딴 사람 같군요. 몰라볼 뻔했습니다. 자, 가실까요? 문영세가 천천히 휠체어를 밀며 말았다. 이제 출발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그와 함께... 나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새로운 세상, 그 얼마나 서글픈 목적지인가. 그는 조심스럽게 나를 안아 차에 태웠다. 휠체어를 접는 그의 손이 가르르 떨리고 있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시동을 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한 줄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제. 내 방으로 돌아간다. 내 슬픈 아기의 옷과 장난감이 있는 방으로. 그 좁고 어두운 방 안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어야 한다. 내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밀며 살아야 한다. 나 혼자 살아야 한다. 저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차창 밖을 내다보며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동네로 가는 게 아닌가요? 집을 옮겼습니다. 집을 옮기다니요? 아란이 엄마와 의논했어요. 그 방으로 소엽 씨를 보낼 수는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저는 달리 갈 곳이 없어요. 어둡고 좁은 그 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족도 가까운 친척도 없어요. 압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덧붙였다. 서울 근교에 아라니 엄마 소유의 조그만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소엽씨 짐을 옮겨 놓았습니다. 아라니 엄마가 대강 정리를 해두었을 거예요. 제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하나요? 소엽씨가 불편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불편합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소엽씨는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이에요.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저와 아란이 엄마의 조그만 성의를 편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나는 내 의지를 잃었다. 그렇다. 아내는 거기 있을 것이다. 허수엽의 일기를 덮고 문영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선다. 가출 중인 아내. 아내는 아마 거기 있을 것이다. 아내를 찾아야 한다. 아내를 만나야 한다. 라일락 향내 같은 청춘을 함께한 아내. 둘째 딸 아란이를 낳은 후 10년 동안을 함께 고통을 나누어 온 아내. 주연이를 만나야 한다. 이대로 그녀와 헤어질 수는 없다. 그긴1 0년 세월의 아픔을 함께했는데 젊은 날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했는데 이렇게 슬며시 손을 놓고 돌아설 수는 없다. 허수엽의 일기장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그는 아파트를 나섰다. 차를 달리며 그는 아내를 향하여 외친다.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다, 주연아. 네가 이토록 매정하게 돌아설 수는 없다. 내 어깨에 얹힌 무겁고 고된 짐을 불평한 마디 없이 나누어지던 아내여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라일락 향기 곱게 날리던 교정에서 처음 부딪힌 그 순간부터, 허소의 외 절망을 함께 나누던 그 외롭고 아픈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를 사랑하고 아낄 것이다. 박주연, 내 소중한 사람아.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라. 내 손을 놓지 말라. 매정하게 내 아픔을 스쳐 지나가지 말라. 우리는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행복한 시간들을 쌓아갈 수 있으리라. 금빛 햇살처럼 눈부신 웃음을 휘날릴 수 있으리라. 지연아, 내 소중한 사람아. 수란이와 아란이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행복의 문을 열자, 따스한 사랑의 문을 열자, 눈부신 기쁨의 문을 활짝 열고 예전처럼 살아가자, 예전처럼. 소여비가 우리들 인생의 문을 열고 슬픈 발걸음으로 들어서기 이전의 날들처럼 사랑하며 살자.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리라. 그는 고개를 내젓는다. 그것이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아내는 알았으리라. 그래서 떠났으리라. 아내는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으리라. 네. 노은 작가님의 나팔수선화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